네, 이곳은 다시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입니다. 2024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가 이곳에서 펼쳐지고 김광국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준결승의 첫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기대학교는 지난 단양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좀 경기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예. 이번 경기에서는 예선 내내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죠. 자, 그러면서 1패만을 하면서 조 2위로 지금 준결승에 올라와 있는 상태. 아, 지난 10일부터 펼쳐지고 있는 이번 고성대회입니다. 아, 9일 동안 펼쳐지게 되겠고요. 남자 15개 팀 그리고 여자의 6개 팀 총 21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남자 대학부 A그룹에서는 A와 B조로 나뉘어서 예선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남은 팀이 총 4개 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내드릴 이 경기는 먼저 중부대학교와 경기대학교가 만나게 되겠고 이후에 바로 보내드릴 준결승 두 번째 경기는 B조 1위 경희대학교와 A조 2위 인하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아, 특히나 인하대학교가 지난 단양대회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지난 대회에서는 인하대가 전승 우승을 했지만 예. 이번 대회는 중부대한테 패하면서 그렇죠. 이 전대회랑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특히나 중부대학교의 송낙훈 감독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흐름이 좀 올라왔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고성대회에서도 중부대가 우승을 했거든요. 예, 예. 고성이랑 인연이 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2년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중부대학교고 그런가 하면 이상열 감독 뭐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도 기쁘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당연히 내일도 경기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대학교의 이번 대회의 성적에서는 최용비 선수가 일단 좀 주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부대학교 대회 유일한 예선 전승입니다. 시즌 연맹전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 나홍진과 오정택의 공격 주도와 김요한의 한 방이 과연 오늘도 터질 것이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대학교 노련미 넘치는 공격 조직력으로 내일도 결승에 나설 수 있을지 안창호 최원빈의 공수 리드 그리고 범실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김광국 위원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바로 지금 보이는 선수가 김요한 선수인데 이 선수의 강력한 서브가 오늘 터질 것인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부대는 일단 김요한 선수나 나홍진 선수가 터져줘야 경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예. 반대로 경기대는 그 서브를 버텨줘야지 최원빈 선수의 토스웍이 그렇죠. 살아나면서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겠죠.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선수인데 경기대학교의 4학년 인천고등학교 출신의 최원빈 선수 리시브가 돼야만 그래야만 이 세터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경기대가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팀이기 때문에 예. 가장 첫 번째인 서브 리시브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홍진 선수 역시 김요한 선수와 함께 강력한 서브를 보여주는 선수고 중부대학교에서는 나홍진, 김효환의 서브를 일단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서브도 중요하고 예. 나머지 선수들이 얼마나 범실을 줄여가면서 서브를 때려주느냐가 두 선수가 더 자신있게 서브를 때릴 수 있겠죠. 양 팀의 선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준결승 첫 번째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나홍진 선수가 현재 이번 대회 공격 성공률이 1위고요. 61.7%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요환 선수 역시 탑5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이 두 명의 선수의 공격력이 지금 중부대학교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선수가 공격 점유율도 제일 높고 예. 예선전 때 인하대를 잡았을 때도 두 선수가 아주 잘해줬거든요. 중부대의 경기력은 이 두 선수한테 많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번 전국대학배구고 자, 오늘 경기는 이재선 주심과 권혁상 부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경기대학교의 선수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저 바로 뒤에 저희가 앉아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저희의 목소리가 다 들릴 텐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더 집중해서 중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열 감독이 지금 경기대학교를 4강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이번 이 중결승까지 올라오기에 사실
경기대학교는 상대에게 좀 세트를 내주는 모습이 있었고 홍익대학교와의 경기가 상당히 좀 힘든 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대가 모든 경기를 다 쉽게 치르진 않았고 예.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힘을 내면서 경기를 많이 잡아냈죠. 자, 경기대학교입니다. 양정현, 이성진, 임지우, 지은호, 안창호, 최원빈 그리고 원정우 선수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대학교 이상열 감독이 현재 이끌고 있고 주요 선수 최원빈 선수 저희가 세터 말씀드렸죠. 안창호 선수도 블로킹의 능력이 대단한 선수 임지우, 양정현이 있습니다. 현재 4승 1패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경희대와의 경기에서만 1대3으로 패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는 원정우 선수가 먼저 리베로로 나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부대학교입니다. 송낙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오정택, 손찬홍, 김효환, 나웅진, 김준성, 정현우 그리고 강선규 선수가 오늘 리베로로 나서게 됩니다. 자, 송낙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 중부대학교 팀 창단 이후에 계속해서 송낙훈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주요 선수는 손찬홍, 나웅진, 오정택, 김효환 선수를 꼽을 수 있겠고 현재 이번 대회의 유일한 전승팀 인하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좀 힘겨운 싸움을 벌이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이 경기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 자리를 한 모습이고요. 오늘 경기 이재선 주심이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권혁상 부심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중부대학교의 서브로 1세트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정택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택 선수 역시 중부대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주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리시브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 오정택 선수가 예선전 때 잘 버텨줬기 때문에 중부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정택 선수도 얼리로 지금 드래프트에 참가를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얼리로 드래프트에 참가할 예정이고 예. 이번 대회에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오정택의 서브로 시작했습니다. 리시브 받아내었습니다. 왼쪽으로 와서 맞춰내보내는 공격으로 첫 번째 득점 만드는 경기대학교. 네, 확실히 최원빈 선수의 토스가 빠르기 때문에 예. 블로커가 정확한 손모양을 할 수 없었고 지은호 선수도 스트레이트로 잘 돌려 때려줬네요. 지은호 선수 역시 경기대학교에서는 주 득점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성진의 서브 안정적으로 받아주었고 이선택 왼쪽으로 역시 맞춰내보내면서 나웅진의 득점으로 1대1 균형이 다시 맞습니다. 네, 세터가 첫 토스를 올리는 걸 보면 누구를 가장 믿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예. 아마도 나웅진 선수가 좀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격수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세터 출신의 김광국 위원이 세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강한 서브! 그러나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확실히 중부대는 강한 서브를 작전으로 가지고 나온 것 같죠. 예, 손찬홍 선수였는데 다시 상대에게 한 점을 내주었고 경기대학교의 서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임지우의 서브가 시작됩니다. 살포시 건네줬고 이번엔 속공! 속공으로 만들어가는 중부대학교 김준성이 만들어줍니다. 네, 좋은 토스 나왔네요. 지금은 네트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양 사이드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예. 그걸 속공으로 기습적으로 연결하면서 상대 블로킹을 완전히 속였죠. 정현우 세터의 선택이었고요. 시간차 초반에 지은우를 좀 많이 활용하는 최범민 선수예요. 네, 아무래도 지은우 선수가 점프도 좋고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예. 최범민 선수가 많이 믿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토스도 속공을 정확한 타이밍에 걸었다가 주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블로킹에 맞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우의 강한 서브 들어왔어요. 들어왔네요. 서브에이스까지 만들어주는 지우도 초반에 연거푸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점수 4대2 두 점 차로 앞서가는 경기대학교. 네, 지금 서브가 오정택 선수 어깨 위로 왔기 때문에 네. 아웃이라고 판단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떨어졌네요. 자, 이번에 받기 쉽지 않았죠.
바로 쫓아붙는 중부대학교 김효환의 왼손이었습니다. 네, 중부대학교는 리시브가 좀 흔들려도 김효환 선수나 나홍진 선수 이런 공격 해줘야 오늘 경기가 편하겠죠. 이번 대회 블로킹 1위 안창호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놓쳤습니다. 네, 김효환 선수의 스윙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블로킹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이번 선택은 후위에서 받아줬습니다만 서로 꼬이고 말았습니다. 강선규 선수가 몸을 날려봤는데 네, 지금은 머뭇거리면서 콜사인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서로 미루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고 지금은 발이 좀 미끄러졌네요. 강선규 선수가 하필 오정택 선수와 또 겹치는 장면도 있었고요. 점수는 5-3. 백토스 그리고 김효환 만들어줍니다. 김효환 선수가 신장이 좀 작아도 워낙 점프가 좋고 예.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블루킹 손끝 맞고 아주 멀리 튀거든요. 좋은 공격입니다. 백토스를 보내줬고 김효환이 마음 놓고 때렸던 공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오! 자, 이후엔 나가고 말았군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기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경기대학교 공격이 성공하긴 했지만 예. 중부대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대 서브 리시브를 흔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 부분이 오늘 경기대학교 로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최원빈의 서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점수 6-4, 두 점 앞서 있는 경기대학교. 강하게 이번에도 들어왔네요. 최원빈 선수가 높게 예. 평가되는 게 토스웍도 좋지만 이렇게 강력한 서브 한 방에 있거든요. 세터로서 좋은 무기죠. 서브에이스 지금 1세트에만 두 개를 내주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한 번 더 최원빈 잘 받아줬고 이번에 왼쪽에서 블로킹 맞고 나가면서 오정택이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네, 정현우 선수도 지금 힘든 토스 정확하게 잘 해줬고 예. 오정택 선수도 영리하게 아주 잘 때려줬네요. 점수 7-5. 강하게 보내줬어요. 백토스 블로킹 맞고 높게 뜬 공은 정현우의 선택 왼쪽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면서 오정택의 이번 시도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정확히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이 좀 많이 밀려났네요. 예. 저희가 송낙훈 감독과 경기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대학교 젊은 선수들의 분위기 리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나갔네요. 대학 선수들일수록 이 분위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예. 이 초반 기선제압이 중요하겠죠. 이상열 감독이 직접 무언가 지시를 내렸어요. 오정택에서 받아줍니다. 강한 공격 살려내나요? 살려내기 힘들었습니다. 9-6 석점차. 네, 강성규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왔는데 아쉽게 두 번째 연결은 되지 않았고요. 그 전에 최원빈 선수의 저 백시토스가 거의 속공에 가까운 속도거든요. 예. 토스웍이 정말 좋네요. 임지우가 만들어준 득점. 이성진에서 받아냈고 백토스 그리고 왼손 공격. 김효환이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네, 김효환 선수도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아 보이죠. 양팀의 주 선수 중에 한 명인 김효환, 지훈은 지금 겹치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공격 성공률 개인 4위의 김효환. 자, 이번에 살짝 넘겼고 살려서 다시 보냅니다. 이번 공격은 오른쪽에서 그대로 코트에 꽂습니다. 임지우. 네, 임지우 선수도 지금 최원빈 선수의 빠른 토스를 굉장히 잘 처리해주고 있거든요. 둘의 호흡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예, 비어있는 공간 정확하게 바라보고 넣어주었었던 임지우 선수. 잘 받아줬고 김효환 한 번 더! 10-8
더 이상의 점수 격차는 허용하지 않는 김유환. 네, 김유환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공격하는 게 이 전에 공격을 직선으로 때려줬단 말이죠. 지우는 선수가 그걸 막기 위해서 좀 직선 쪽으로 많이 갔는데 바로 그 블루커 사이로 때려주네요. 10대 8, 두 점 차. 김유환의 썸 받기 어려웠죠. 높게 뛰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공격 시도 머리 위로 받았습니다. 이번 선택은 왼쪽에서 득점 중부대학교. 그렇습니다. 중부대는 이런 상황을 많이 생각하고 나왔을 겁니다. 예. 김유환 선수 서브로 상대방 플레이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반격을 시도했을 때 성공시키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야 중부대가 편합니다. 성현우가 나웅진을 활용해 봤고 한 점 차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김유환의 이번 강한 서브는 네트에 걸리면서 11대 9로 다시 한 걸음 도망가는 경기대학교. 지은우에서 마찬가지 강하게 갔으나 이번엔 옆쪽 라인을 벗어납니다. 양팀 선수들 초반부터 서브를 강하게 넣어주고 있네요. 예. 11대 10. 최현미 선수가 지금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홍진의 서브. 이번에도 네트에 걸려요. 지금 김유환, 나홍진 둘 다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부대는 김유환 선수나 나홍진 선수 서브 때 득점을 많이 올려야 좀 편하게 경기할 수 있겠죠. 안창호의 서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포시 넘겨줬고요. 힘들었어요. 이 싸움 일단 뛰어나왔고 나홍진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정택 살려내면서 11대 11. 오정택 선수가 리시브도 좋지만 공격력도 나쁘지 않네요. 예. 오정택이 만들어주는 모습. 대각선으로 서브 보내줬고 이 공격 받기 힘듭니다. 양정현이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도 최현민 선수의 투수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수비 자리가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빠르게 하면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13대 11, 이 두 점 차의 팽팽한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두 팀의 준결승 1세트. 그리고 네트에 걸리는 것이 경기대학교에서도 나오는군요. 13대 12 동점 기회를 맞이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서브는 정현우. 약간 멀리 받았고 연타로 넘겼어요. 그리고 동점 오정택이 만들어주었습니다. 오정택 선수가 어려운 공을 잘 해결해주고 있네요. 지금 2단 공격성 공격이었는데 그런 공들을 다 포인트 내주고 있거든요. 아, 임지우 선수의 네, 지금은 운도 좀 따랐네요. 손 사이로 이번에도 서브가 강하게 벗어나갑니다. 정현우 선수의 아쉬워하는 장면. 정현우 선수가 원래 안전하게 서브를 넣는 타입인데 지금은 기습적으로 좀 강하게 때려봤는데 미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많이 밀려났죠. 다시 한 점 앞섭니다. 경기대학교 14대 13. 안전한 서브. 여기서는 빈틈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뒤에서 오면서 정현우의 선택 백토스. 김여환 대각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김유환 선수가 잘 때릴 수 있게 원블록으로 준다면 김유환 선수 공격력이면 거의 뭐 70% 이상은 성공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은 상대 블로커들이 다 속았어요. 오정택의 서브 리시브 어려웠죠. 먼 거리에서 들어왔네요. 지은호입니다. 네, 저렇게 떨어진 공을 직선으로 때리면은 보통 아웃이 잘 나가거든요. 아, 지금은 잘 때려줬네요. 네. 저 코스로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비수도 저쪽은 비워놓는데
아, 좋은 공격 나왔습니다. 지은우가 이 위기를 건너가 줍니다. 이성진이 서브 보내줬습니다. 김효환은 여지 없습니다. 15-15 동점. 네, 김효환 선수가 작은 신장을 극복하는 방법이 예. 진짜 점프 올라가면서 바로 때리거든요. 블로커가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188cm의 김효환 선수입니다. 파이팅도 좋고요. 머리 위로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상 공격! 블로킹에 가로막혔습니다. 아, 나홍진 선수 지금 완전히 타이밍을 잃고 먼저 떠 있었거든요. 예. 드디어 역전 이제 앞서기 시작합니다. 아, 네. 공격수보다 먼저 떠 있다가 아하. 네. 완벽하게 덮어 버렸네요. 손철웅에서 속공 또 막혔어요. 이번엔 김준성의 블로킹. 이번에도 한 명이었거든요. 네, 지금 경기대의 장점이 세트 플레이인데 예. 지금 리시브 잘 된 두 개가 연속으로 막혔단 말이죠. 이러면은 경기대가 경기를 풀어가기 아하. 쉽지 않죠. 안창호 선수가 김준성에게 가로막히면서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경기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완불을 내줬는데 그 결정을 해줘야지. 막히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자 돌리. 돌리면 되니까 공격 세 명이니까. 냉정하게. 자 리시브부터 리시브부터. 하나씩 하나. 임재 슬로우 스타트. 자 바로. 확인 확인 확인. 네, 지금 원블로킹이니까 공격수한테 좀 해결해 달라고 했고 예. 지금 두 번의 공격이 다 원블로킹이었거든요. 그렇죠. 중부대 블로커들이 아마 최현민 선수 토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양쪽으로 쫓아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예. 1대1 마크를 하고 있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하자는 경기대학교의 선수들의 다짐이 있었고요. 자, 손찬홍 선수의 사업으로 경기는 재개됩니다. 두 점 앞서 있는 중부대학교. 왼쪽으로 왔고 블로킹! 아, 또 들어갔네요. 이번에도 블로킹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연속 세 번의 블로킹 득점 중부대학교. 아, 김준성 선수 지금 아, 잘 읽고 있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경기대학교 약간 흐름이 좀 애매해지는데요. 블로킹에 세 번 연속 당합니다. 손창호 대각선 썸. 이번엔 어떨까요? 속공이! 속을 좀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경기대학교 안창호입니다. 네, 지금은 상대 미드블로커의 싸움에서 최현민 선수가 가위바위보 싸움 완벽하게 이겼고 네. 거의 노블루킹이나 다름없었죠. 18-16. 이제는 거꾸로 두 점을 앞서 있는 중부대학교. 네, 더스 김효환 겹쳤죠? 이거는 아, 받기 네. 어렵죠. 김효환의 공격 성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효환이 서브 준비하고 있고 자, 지금 연속으로 네 번 연속 득점을 한 중부대학교. 그러면서 이제 역전도 만들어냈고요. 네, 브로킹이 살아나면서 중부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강한 서브 그리고 눌러줬는데 받아냈고 이것은 만들어내는 지은우 선수군요. 네, 지금 득점은 중부대로서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고 예. 김효환 선수가 서브가 너무 잘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다이렉트 찬스가 왔는데 다이렉트 찬스는 웬만하면 성공시켜줘야죠. 19-17. 그러나 이후에 바로 서브가 가로막힙니다. 자, 여기에서 나홍진 선수를 잠시 쉬게 하는 송낙훈 감독이고 김찬석 선수가 서브를 대신합니다. 네, 지금 중부대 브로킹이 좋기 때문에 예. 강한 서브보다는 안전한 서브를 선택했고 수비력을 강화시켜줬습니다. 받아내고 속공이에요! 속공이 먹혀들면서 안창호가 한 점 더 거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단독 블로킹이 성공하기 쉽지 않았던 중부대학교고요. 안창호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뛰어내고 속공! 김준석! 네, 지금 그 전 상황에서 예. 김요한 선수나 나홍진 선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속공을 견제를 안 했거든요. 그런 점을 잘 파악하고 정현우 선수 좋은 토스 해줬네요. 예, 그대로 찍어 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현우의 계책이 먹혀들었고 차민준의 서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크게 한숨을 내쉬는 모습. 속공이에요. 블로킹에 걸렸고 한 번 더 왼쪽에서 그리고 한 번 더 블로킹을 쳐. 네, 손찬웅이죠. 중부대학교의 1세트는 블로킹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22대 18이고요. 여기에서 작전 타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중부대가 많이 분석을 잘 하고 나온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괜찮아. 자신 있게 하라고. 자신 없이 해갖고 되겠어? 미리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어? 뚫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야. 자, 25, 25. 자, 1세트 막판에 한 번 더 작전 타임을 활용한 이상렬 감독이고요. 중부대학교 뒤쪽 2층에 보면 지금 대한항공전보스의 틸리카이넨 감독이 또 와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학 선수들 중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가장 프로에 근접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어떤지 보러 왔겠죠. 차민준이 서브를 넣어줬고 고위에서 하지만 라인을 확인하지 못했나요, 임지우? 네, 지금은 후위 공격자 반칙이고 공격은 성공했지만 그 전에 라인을 밟았습니다. 그렇죠. 백어택 라인을 밟았죠. 자, 틸리카이넨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보스의 현재 수장 그리고 중부대학교의 수장 송낙훈 감독. 한 번 더 차민준에서 어렵게 받았어요. 백토스 높게 띄워줬고 받았어요. 후위에서 김영환 들어왔어요. 네, 지금 보면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득점이 나왔을 때 선수들 사기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아, 차민준 선수 수비가 나 이거를 받아내네요. 야, 예술이었죠. 김요한 선수가 마무리까지 좋았고요. 두 명의 블로커 사이로 그대로 지나가는 스파이크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려운 레시브. 이번 블로킹은 멀리 도망갔습니다. 24대 19가 됩니다. 김찬섭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된 중부대학교. 나 차민주 선수의 그 디그는 정말 대단했고요. 그렇습니다. 순발력이 좋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렇죠. 강하성 정현우 왼쪽으로 그리고 날아올라서 1세트를 마감짓는 오정택입니다. 1세트 최종 스코어는 25대 19 중부대학교가 따냈습니다. 네, 1세트는 중부대의 블로킹이 살아나면서 예. 차이가 났고 그런 부분에서 중부대가 1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2세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고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 중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1세트가 마감됐습니다. 1세트는 중부대학교가 25대 19로 따내면서 일단은 한 걸음 앞섰고요. 블로킹이 참 빛을 봤던 중부대학교의 1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그 연속 블로킹이 나오면서 거기서 예. 점수가 벌어졌고 중부대가 그 이후에 경기대한테 찬스를 주지 않았죠. 김효환이 8점을 만들어냈던 1세트였고 자, 다음 경기에 선수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대한배구 최장신의 선수가 가운데 네. 딱 앉아서 지켜보고 있어요. 조진석 선수죠. 2m 16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큰 배구 선수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로에서도 그 정도 신장을 가진 선수가 없고 예. 가장 큰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요한 선수가 1세트에 8점.
지금 틸리카이넨 감독을 아마 선수들도 이제는 확인을 했겠죠? 그렇죠. 한 1세트 보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고 예. 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항공 전보스가 1라운드 제품권을 석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석장을 어떻게 좀 최선의 카드로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볼 텐데요. 그 중에 아마도 한 명은 최연빈 선수도 목록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포지션마다 다 보고 있겠지만 예. 세터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오늘 있습니다. 김효환 선수도 지금 1세트에 펄펄 날았었고 지은우 선수도 마찬가지. 게다가 이후에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세트는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나웅진의 득점으로 2세트를 이어오는 중부대학교. 방금처럼 나웅진 선수가 타점을 잡을 수 있게 준다면 예. 대학교에서 나웅진 선수 높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손찬홍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 경기대학교가 1세트 중반의 흐름을 내준 이후에는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여기서 대각선 공격인데 터치아웃으로 만들어냅니다. 양정현. 그렇습니다. 이상현 감독이 그 전에 걸릴 거라 생각하지 말고 예. 자신 있게 때리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예. 브루킹 두 명이 정확하게 따라왔지만 자신 있게 잘 때려줬죠. 이성진의 서브. 이거 들어왔네요. 서브 에이스로 오늘 경기대학교는 뭔가 좀 됩니다. 지금은 네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려다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들어왔다고 판단한 것 같죠. 이번 서브도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경기대학교가 2세트 들어와서는 흐름을 좀 찾아갑니다. 네 지금 좋은 서브가 두 개 나오면서 예. 초반 흐름을 가져왔네요. 임지우 이성진의 서브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리시버 어려웠어요. 나웅진 몸 날리면서 받아냈고 먼 쪽으로 왔습니다. 대각선 공격 그러나 블로킹이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네 오늘 김준성 선수 블로킹 컨디션이 아주 좋네요. 자, 경기대학교가 지금 될만 하면 블로킹, 될만 하면 블로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주저앉는 임지우 선수의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김효환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3대 3. 지금 중계석에서 보기에는 김현 선수 서버가 뒤로 밀리지 않나. 예. 예. 아웃이 나가지 않았나 했는데 워낙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대팔 같은 소리와 함께 만들었던 서브 득점. 한 번 더. 주에서 블로킹 뚫어내면서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양재환 선수가 정말 이를 꽉 깨물고 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김효환 선수 서브를 또 받기 싫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지우의 서브. 4대 3 경기대. 속공으로 김준성이 한 점을 더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은 김준성 선수랑 정확히 호흡은 맞지 않았지만 속공 타이밍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네, 블로킹이 따라뜨릴 수 없었죠. 네. 굉장히 빠른 속공 토스였어요. 오히려 정확히 맞는 것보다 저렇게 빠른 속공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네 터치아웃이죠. 전공으로 만들었던 임지우 선수고요. 네 지금은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는 것 같고 네트 맞고
손이 아니라 네트 맞고 나갔다라고 판단한 것 같죠. 자, 송낙훈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같이 확인하시죠. 임지우가 때렸고 오정택이 막아섰는데 네트 8. 지금 이 장면이 현장에도 화면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터치아웃으로 판독됐죠. 확인이 됐습니다. 보통 공이 저렇게 옆으로 아웃이 나가면 예. 네트랑 손이랑 같이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블로커가 느낄 때는 네트 맞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예. 보통 저런 상황을 보면은 손이 같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은호의 서브가 여기에서 막히나요? 그동안 비디오 판독하면서 몸이 좀 식었나요? 여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5대5 동점. 지은호 선수가 이 전에 서브 때릴 때도 그렇고 예. 점프 떴다가 내려오면서 때릴 때 저렇게 네트에 걸리는 게 많았거든요. 좀 더 타이밍을 빠르게 바꿔서 올라가면서 서브를 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성의 서브 띄워졌고 후위에서 임지우가 2세트에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2세트에 임지우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최현빈 선수와 임지우 선수가 워낙 빠르게 플리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런 공격 스타일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빨리 때려주는 게 지금처럼 좋습니다. 오정택 선수가 계속 뚫리고 있어요. 대각 선수 뒤로 가서 중부대학교에는 김효환이 있습니다. 네, 정현우 선수가 꼭 점수를 달아놔야 할 때나 예. 좀 위급한 순간에 김효환 선수를 많이 찾거든요. 경기 내 블로커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어려운 레시브 잘 받아줬고 한 손으로 넘겼는데 이게 경기대학교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정현우 선수였는데요. 네, 지금은 정현우 선수가 처리하기 좀 어려웠고 예. 아, 그 전에 받아주는 상황이 좀 더 잘 받아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최원빈의 서브 강하게 줬습니다. 한 손으로 주고 경기대학교 기회 튀어나가면서 여기에서 양정현이 하나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 전 상황 최원빈 선수 서브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중부대가 플레이할 수 없었고 예. 최원빈 선수 찬스 볼 상황에서 토스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킥 나가는 거나 백시 나가는 게 아주 빠르거든요. 리시브 어려웠죠. 그래도 살려냈습니다. 김효환이 얻어 토스로 넘겨주었고 후위 한 번 더 시로 이번엔 랩트에서 경기대 연거푸 공격입니다. 한 번 더 네 이번엔 나가는군요. 양정현에게 기회가 연달아 갔습니다만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중부대 네. 블로커들이 정말 잘 따라가고 있고 마지막 상황에서 아웃은 최현민 선수의 토스가 좀 짧았네요. 오늘 중부대학교의 이 높은 벽은 정말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현민 선수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죠? 이번엔 어떨까요? 속공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경기대학교 리시브가 잘 된다면 예. 이런 속공도 있고 워낙 사이드로 나가는 토스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분석을 많이 했어도 힘들 겁니다. 이번엔 이성진을 활용해본 최원빈 선수였어요. 중부대학교 속공으로 한 점을 쫓아갑니다. 9대8. 양 팀 세터의 대결도 오늘 정말 볼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들 블로커마다 속공 때리는 스타일이 있는데 예. 손찬홍 선수는 그렇게 빠른 속공은 아니지만 타점을 가지고 길게 때려주기 때문에 잘 통하고 있죠. 손찬홍의 서브 이번에도 속공 시도 속공 먹혔어요. 이성진이 한 점 더 득점.
네, 지금도 김준성 선수가 잘 읽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높이가 살짝 부족했네요. 이성재의 싸움. 성공! 이 블로킹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 전 상황이랑 똑같죠. 지금도 미들 블로커가 잘 읽었거든요. 완벽히 속공이라 생각하고 떴는데 아, 마지막 순간에 잘 틀어뜨렸습니다. 안창호. 김연에서 강하게 들어왔고 백터스 이후에 대각선 공격 시도인데 다시 한번 벽에 가로막힙니다. 네, 나홍진 선수가 오늘 왼손으로만 임진 선수를 두 개 막았거든요. 스트레이트를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거죠. 아, 지금 뭐 중부대학교 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 벽이 네. 단단합니다. 경기대처럼 저렇게 빠르게 플레이하는 팀들은 예. 직선을 확실히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10대 10 동점에서 김효원 서브. 그런데 여기에서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다시 상대에게 리드를 내주고 있는 중부대학교. 한 세트를 내준 이후에 이번 세트 따내야 하는 경기대학교. 나홍진이 다시 동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나홍진 선수 지금 공격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아, 나홍진 선수가 좀 더 팔을 뻗어서 때려준다면은 훨씬 더 좋은 공격이 나올 것 같거든요. 11대 11. 뛰어졌고 한 손으로 밀어줬고 그러나 이게 또 나가는군요. 지훈우 지금은 호흡이 정확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 브루커에 붙였다가 다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벗어났네요. 슬퍼시 주었어요. 정현우의 선택. 대각선 이번에도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1세트도 경기대가 이렇게 연속 득점을 내주면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2세트의 양상도 경기대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레시브 잘 됐고 속공으로 일단 위기를 벗어나보는 경기대학교 안창호의 득점. 네, 최원민 선수랑 안창호 선수의 호흡은 정말 좋아 보이네요. 최원민 선수가 좀 위급할 때, 안 돌아갈 때 안창호 선수를 찾거든요. 믿음이 그만큼 있는 겁니다. 지은우에서 뒤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준성이 한 점을 올려주면서 리드를 유지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네, 정현우 선수의 좋은 토스가 나왔고 지금 리시브가 넘어간다고 판단해서 블로커가 떴는데 그걸 정현우 선수가 잡아주면서 속공을 연결했고 지금은 너무 편하게 속공 때릴 수 있었죠. 김준성 서브. 지은우가 받았어요. 최현미 반대로 줬어요. 중부대학교 아, 네.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어니 벙벙한 김효환입니다. 지금은 예. 정현우 선수가 블로킹을 뜨고 내려와서 연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와서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서로 미루면서 콜사인이 부족했습니다. 머리 위로 받았습니다. 속공입니다. 송찬홍을 활용해봤던 정현우입니다. 송찬호 선수도 점프가 정말 좋네요. 타점이 좋고 미팅이 좋기 때문에 세터들이 저런 속공 수들을 좋아하거든요. 레시브 해냈고 자 이번에도 애매했어요. 이렇게 되면 중부대학교가 또 벌리기 시작하는 점수인데요. 네, 지금은 김효원 선수가 아주 재치있게 블로킹했죠. 마지막에 예. 터치아웃 시킬 의도를 파악하고 마지막 순간에 블로킹 손을 빼줬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작전 타임. 야 이거 곤투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큰일 날 뻔했다. 그치?
그리고 야 1학년 야 전장에서 1학년이라고 봐주는 게 있겠어?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가? 엄마한테 있는 거야? 하란 말이야 인마 자신 있게 어? 괜찮아 야 파도생! 그렇죠 전장에서는 1학년이라고 안 봐줍니다 그렇죠 양정현 선수가 1학년이지만 이번 대회 개인 득점 순위가 5위고 공격 성공률도 5위여서 이 중에 어머니가 계실까요? 1학년이지만 지금 잘해주는 선수인데 네 예선전 때 예.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경기대회가 지금 4강전도 치를 수 있죠 그렇죠 속공 시도 중부대학교 막아내었습니다 직선으로 왔습니다만 터치아웃 중부대학교가 계속해서 점수 벌립니다 네 중부대는 이런 강점이 또 있습니다 수비만 예. 되면 양쪽에 김요한이나 나홍진 선수같이 큰 공격을 때려주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 경기하기 아주 유리하죠 17대 13 최영빈 이 빈 곳을 봤군요 이번엔 이성진이 재치 있는 득점 네 중부대 선수들은 경기대가 정말 빠르게 플레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저렇게 좀 안 맞는 공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강타보다는 연타를 더 수비하려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 최영민에서 대각선으로 갔어요 받았어요 백토스예요 그리고 슬며시 보내줬는데 중부대학교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왔습니다 김효환이 네. 김효환이 득점을 완성짓습니다 지금은 김효환 선수가 완전히 자신감을 찾았죠 예. 그 전에도 계속 잘해주고 있었지만 지금 공격은 와 각도가 저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좋은 공격수입니다. 정말 예리하게 썰었습니다, 이번엔. 오정택에서. 최현미 선택 왼쪽! 그렇죠, 이런 걸 지금 바랐던 건데, 양정현 선수에게 말이죠. 자, 지금 심판이 일단 심판진끼리 확인을 했고 이 득점은 네. 양정현 선수의 것으로 갑니다. 임으로 선언했죠. 예. 양정현 선수도 똑같이 큰 대각선 방향 쪽으로 공격을 해주네요. 1학년 양정현이 득점 만들어줬고요. 속공은 자 최영빈 임재에게 줬고 이게 터치아웃으로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경기대학교가 두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임지우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가동됩니다. 그렇습니다. 임지우 선수가 살아나야 경기대 경기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양정현의 서브였고 여기서 눌러줬는데요. 견뎌내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보내주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벽을 넘지 못하는 경기대학교 석점차 19대 16이 됩니다. 가운데서 때리는 걸 손찬호 선수가 허락하진 않네요. 네. 때릴 데가 없었습니다. 선창에서 양정현을 봤습니다만 네. 양정현이 이런 실수를 하는군요 서브까지 잘 넣어주고요 예. 손창훈 선수가 계속해서 타이밍을 바꿔가면서 서브를 때리거든요 강하게 때렸다가 지금은 네, 순간적으로 네. 우회전으로 때려줬죠 공이 많이 흔들리면서 리시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창훈의 이 서브가 양정현을 더 흔들어 놨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자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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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봐봐 바로 면 자 돌려 야 우리 하나 일단은 양정현 선수를 좀 다독여주는 이상열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4강 경기에 더 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4강 그리고 TV로 생중계 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선수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손처럼 써 안전히 받았죠? 이번 속공은 다시 벽에 막혔고 나홍진인데 맞춰내보냈습니다. 네, 터치아웃
맞고 나갔다라는 이재성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아, 지금 나홍진 선수가 코트에 넣으려고 하지 않고 긴 손끝을 보고 쳐내줬고 좋은 공격 해줬습니다. 손찬홍 세 번째 서브. 아, 이번에는 최현빈의 손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리시브가 좀 길었고 최현빈 선수가 그걸 토스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네트 너머로 손이 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22대 16, 2세트도 중부대학교는 석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군요. 또 새롭게 서브를 넣어봤던 손찬홍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2세트 경기 양상도 양 팀이 비슷하게 가다가 예. 서브와 브루킹에서 차이가 났거든요. 이성진의 서브 띄워줬고 살려냈습니다. 나홍진의 토스 한 번 더 기묘한 최현빈이 뛰어나왔고 뒤로 갔어요. 아, 이거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속공으로 마무리. 그러다 나갑니다. 네, 지금은 중부대 공격 범실로 예. 경기대가 점수를 가져왔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득점은 아닐 겁니다. 그 전에 충분히 자기들 플레이로 점수를 그렇죠. 가져올 수 있었는데 예. 호흡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았죠. 이성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했는데요. 나홍진이 멀리 줬고요. 김용환의 선택 맞춰 내보내기. 23대 18. 이번에는 김용환 선수가 뚫어주네요. 그 전 상황에서는 두 개의 큰 공격을 예. 김용환 선수가 뚫어주지 못했었는데 지금 느낌은 그냥 더 공을 더 세게 때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행히 플라스틱 의자여서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치면 안 되는 우리 선수들이에요. 김영환의 강한 서브 반대쪽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네. 라인을 넘기는군요. 24대 18. 세트 포인트의 중부대학교. 김영환 선수가 정말 투지가 좋은 선수라고 느껴지는 게 공격이 안 통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더 지금 서브도 뭔가 더 힘있게 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 흥이 잔뜩 올라왔습니다. 한번더 김용환 들어왔네요. 서브에이스로 2세트도 마감짓습니다. 중부대학교가 25대 18로 두 번째 세트도 따냅니다. 네, 중부대가 두 번째 세트도 서브와 브루킹에서 압도했고 마지막에 서브가 잘 들어가면서 비교적 쉽게 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세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중부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준결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김광국 위원과 함께 세 번째 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대학교의 김효환 선수는 1, 2세트 합계 15개의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예. 그 책임감에 맞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2세트의 마지막 두 개의 득점은 김효환이 서브 득점 서브 에이스로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었어요. 네, 마지막 서브는 코스가 너무 좋았네요. 예. 사실 라인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렇게 리시버들 사이로 들어가는 서브가 더 받기 어렵거든요. 이거 저희가 오늘 김광국 위원과 함께 말씀드렸던 것이 나홍진, 김효환의 서브를 경기대학교가 받아내느냐의 문제다. 그게 가장 예.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틸리카이넨 감독도 김효환이 또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임동혁 선수도 지금 상무에 입대했기 때문에 예. 라이트 선수를 찾을 수도 있고 여러 선수를 보고 있겠죠. 자, 지금 공격 성공률 탑5가 중부대학교의 나홍진, 김효환이 1위, 4위에 각각 위치를 하고 있고 이거는 경기대학교도 양정현 선수가 5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 모습은 예선까지의 이제 기록이고요. 네. 그만큼 지금 중부대학교가 공격 성공률이 높습니다. 팀으로서도 지금 1위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점유율이 올라가면 성공률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나홍진 선수나 김현 선수가 좋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은우가 네. 오랜만에 포효합니다.
3세트의 시작은 경기대학교의 득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경기대는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겠죠? 예. 저렇게 완벽하게 플레이해준다면 중부대로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재간이 없죠. 어렵게 받았습니다. 자, 오! 가볍게 보내는 득점! 네, 지금은 임지우 선수가 블루킹을 안 떠줬는데 예. 토스가 네트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뜬 것 같은데 나홍준 선수가 공격력이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지금은 떠주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야, 정현우의 토스도 정말 몸을 꺾으면서 대단했고요. 김준성의 서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받았고 블로킹에 가로막혔죠. 이번에도 역시 블로킹. 중부대학교가 2대1 앞서갑니다. 네, 김유한 선수나 지훈우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맞물려 가는데 예. 서로를 못 막고 있었거든요. 지금 하나 막았네요. 이제 지훈우 선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었고요. 원정우의 손에 맞긴 했습니다만 뒤로 튀어나갔습니다. 아, 이번에도 리시브 힘들었고 중부대학교 도망갈 수 있는 기회. 김유환! 이번엔 김유환이! 네, 안창호 선수죠. 블로킹에 막힙니다. 안창호의 블로킹. 2대1 동점. 지금 블로킹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김유환 선수를 못 막고 있었는데 예. 정확하게 막아줬기 때문에 김유환 선수도 흔들릴 수가 있죠. 안창호가 예선까지 세트당 블로킹 1.21개로 블로킹 1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손모양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야, 이번엔 제공 시간을 활용해보는 손찬홍! 손찬홍 선수의 장기죠. 빠르게만 때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길게 끌어서 때리는 공격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예. 아, 네, 지금은 속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공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짧은 속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득점할 수 있었죠. 강한 서브. 머리 튀어나갔고 고위에서 때렸어요. 띄워주고 오른손으로 아, 자, 몸을 네. 날려 살려냈습니다. 경기대학교 왼쪽에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벽에 걸려요. 계속 걸립니다. 최영민이 왼쪽으로 보내줬고 아, 네, 지금은 네, 블로킹에 맞지 않았다는 판정이고 아, 지은우 선수는 아직은 좀 억울한데요. 아, 그 전 상황에 중부대가 정말 끈질기게 수비해줬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점수는 4대2가 됩니다. 네, 중부대학교 앞섭니다. 이런 득점 때문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 끌어올리기 쉽지 않았던 경기대학교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중부대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김현의 강한 서브. 최빈 그리고 지현우. 지현우 블로킹에 또 걸립니다. 정현우 선수죠. 정현우 선수도 세터 치고 신장이 좋기 때문에 예. 블로킹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 전에 끈질기게 중부대가 플레이했던 결과가 또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정현우가 191cm의 세터거든요. 자, 경기대학교의 작전 타임이 또 요청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점수를 더 준다면 경기대는 오늘 경기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죠. 잘 안 돼. 지우야. 네. 잘 안 돼도 때려줘야 돼. 그리고 조금 여유있게 하고 가. 야. 중간에 뭐 그만둘 수도 없어, 그렇지? 네. 끝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어. 그러면 조금만 더 기운을 내고 하란 말이야. 자신 있게 때리라. 그리고 최현빈 선수에게는 좀 여유 있게 해라.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일 때 작전이 나와도 별로 의미도 없고 선수들이 예. 뭔가 의욕을 바꿔주거나 그러는 게 더 작전 시간의 의미가 크죠. 5대2의 스코어, 석점 앞서 있는 중부대학교 김유환이 서브합니다. 자, 네트 맞고 갔어요. 고위에서 날아올랐고 꽂힙니다. 임지호. 안 돼도 자신 있게 때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해줬네요. 자, 이렇게 감독님 말을 잘 들어주면 정말 고맙죠. 아, 임지호 선수가 이런 공격을 해결해줘야 네. 경기되는 승산이 있습니다.
장성규 받았고 날아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김요한 받아주고 정현우의 서택 왼쪽 슬며시 밀어넣었어요. 아, 그대로 네.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수비 예측하고 잘했는데 예. 연결까지 만들지 못했네요. 6대3 석점차. 아, 그 전에 나홍진 선수가 블루킹 위에서 완벽하게 때린 공격이 있었는데 조승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히 잡아준 모습도 멋있었습니다. 나홍진의 서 뒤로 넘어갔고 들어왔네요. 임지우가 힘을 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열 감독이 원한 부분이 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점수 6대4. 나홍진 선수가 오늘 서브 컨디션이 안 좋은지 예. 강하게 가져가지 않고 범실을 계속해서 없애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안창호에서 살포시 밀어줍니다. 뒤로 갔고 빈 공간을 봤습니다만 경기대학교 흐름이 좀 올라오나요? 6대5 한 점 차까지 왔습니다. 네, 양정현 선수도 점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예. 아, 최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떠있다가 지금 마지막까지 공을 확인하고 브루킹했죠. 안창호의 서브는 여기서 네트에 막히고 맙니다. 다시 두 점 차. 7대5가 되면서 손찬홍에게 서브의 기회가 찾아갔습니다. 강하게 아, 보냈고 손찬홍 네, 서브에이스. 오늘 서브 뭐 있네요. 네, 손찬홍 선수 오늘 서브 굉장히 잘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경기대 리시버들이 손찬홍 선수 서브에 애를 많이 먹네요. 여기서 받기 힘들었죠. 이번에도 양정현을 노려봤던 손찬홍 선수고 8대5의 스코어. 강하게 찍어 누르면서 맞춰내보내는 양정현이었습니다. 지금은 양정현 선수가 리시브도 잘 버텨줬고 공격 마무리까지 잘해줬습니다. 예. 손찬홍 선수가 계속해서 강하게 넣었다가 한 번은 변화 없이 넣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리시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원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어요. 멀리 갑니다. 헤드라인 넘어가는 서브. 최원빈 선수가 이전에 경기대 서브 범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하나 맞춰 넣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범실을 만들어냈네요. 9대6 석점차. 자, 이번은 어떨까요? 이번엔 임지우가 한 점을 쫓아갑니다. 네, 지금 같은 세트 플레이는 미들 블로커가 절대 따라갈 수 없고 거의 속공이랑 같은 타이밍이죠. 백C라고 부르기에는 백B에 가깝습니다. 오정택이 막아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시간차 공격으로 다시 도망가는 중부대학교 10대7. 정윤우 선수도 오늘 운영을 잘해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사이드로 나가다가 예. 오늘 지금 처음 시간차가 나온 거거든요. 대비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정택에서 속공이에요. 속공으로 다시 쫓아갑니다. 이성진이 만들어줍니다. 10대8 두 점차. 네, 오늘 양팀 미들 블로커도 양팀 미들 블로커 대결도 예. 정말 볼만하네요. 이성진 서브 다시 속공이죠. 아, 네. 속공 대결 보여주고 있는 양팀. 정현우 선수가 김준호 선수 자존심을 살려줬네요. 석점 차로 다시 벌려놓는 중부대학교입니다. 11대 8입니다. 김준성 서브 또 속공이죠. 속공으로 주고받고 있는 두 팀이에요. 안창호가 만들었습니다. 네, 최원빈 선수가 안창호 선수도 굉장히 이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정현우 선수가 또 속공을 줄지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네요. 양팀 세터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번엔 속공을 아니었고 그대로 네.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나홍진이었습니다. 지금은 속공 쓰기에는 리시브가 좀 빨랐기 때문에 예. 좋은 선택이었고 나홍진 선수가 역시 높은 타점으로 공격을 성공시켜줬죠. 멀리 보내주고 나홍진의 마무리 12대 9를 만들었습니다. 강한 서브에 김효환. 하지만 네트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12대 12점 차. 지은우가 준비하고 있는 서브예요. 경기대학교 두 점 뒤져 있습니다. 몸 날리면서 받아줬고 속공! 다시 네. 채공 시간을 활용하는 손천호. 정현우 선수가 또 속공으로 갚아주네요. 네. 아, 지금 타점이 너무 좋았죠. 작정하고 뜨는 거 아니면 지금 높이는 맞기 힘듭니다. 나홍진의 서브였고 후위에서 그래도 받아냅니다. 안전하게 넘겼고요. 왼쪽에서 넘어오고 살리네요. 네. 살립니다. 그리고 정착인데 이게 멀리 도망가는군요. 지금은 너무 뒤에서 왔기 때문에 예. 때리기 힘들었고 아, 그 전에 강성규 선수가 보는 눈이 정말 좋네요. 13대 10. 발도 빠르고 수비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안정에서 백토스 김효환 어렵게 받았죠. 양정현 몸 날리면서 받아냈고 김효환이 띄웠습니다. 오정태 뒤에서 일단 살려놨는데 아, 그러나 네, 살리지 못하네요. 이거는 중부대학교의 투지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 점 차 13대 12. 네, 경기대는 지금 흐름을 잡아야 되고 중부대도 쉽지 않은 게 지금 그냥 떨어뜨리는 공이 없거든요. 중부대 선수들 오늘 투지를 느낄 수 있죠. 이 정도의 스코어 때 경기대학교가 계속 꺾였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살려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3세트입니다. 안 적었어. 자, 여기에서 블로킹 맞고 네. 나갔어요. 리베로를 빼고 김준성을 집어넣는 중부대학교고 자, 지금 이 순간에 또 송창웅 선수의 서브란 말이죠. 14대 12. 들어왔네요. 아, 송창웅 선수의 선수의 서브가 야구 투수로 비교하면은 직구가 굉장히 빨랐다가 체인지업이 예. 굉장히 느린 선수. 타이밍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타자가 아주 변화를 미묘하게 주는. 네. 자, 바로 넘어왔어요. 아, 지금도 이렇게 되면 중부대학교가 또 흐름을 잡습니다. 네, 리시버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죠. 예. 저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이 선수들이 그 전에 빠른 서브를 받다가 저 서브를 보면은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리시버는 상당히 받기 힘들 겁니다. 갈피를 못 잡게 만듭니다. 자, 이번엔 받았습니다. 백토스. 그리고 임지우가 여기서 한 건 해주면서 16대 13. 경기대로서는 상당히 다행인 득점이네요. 예. 일단 손찬호 선수의 서브를 돌렸고 다시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최영미 서브. 아, 그런데 여기서 네트를 넘기질 못했어요. 아, 오늘 최원민 선수의 서브가 예선 때만큼 그렇게 터져주질 않네요. 예. 사실 경기대에서는 최원민 선수의 서브 때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받아냈고 뒤에서 날아올랐습니다만 사이드 라인을 넘어가는 지은우의 공격이었습니다. 18대 13, 5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네, 경기대가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예. 항상 10점대까지 잘 따라가다가 10점 중반대
이때 항상 벌어졌거든요. 3세트도 똑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네요. 경기대 작전 타임. 기회 한 번 온다, 한 번 온다. 자, 우리가 오늘 경기 마치고 또 체전하고 6강전 있단 말이야. 네. 해봐. 잘 안. 잘 안. 안 맞는 거 좀 맞춰보고. 해보자. 자신 있게 해. 가보자. 하나, 둘, 셋. 질 때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 경기를 너무 허무하게 진다면 선수들이 회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잘해놓길 바라는 그런 이상열 감독의 마음이죠. 물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로막혔고 한 번 더 올라가 봅니다. 토스가 조금 멀었어요. 중부대학교가 한 점 더 만들어주면서 19대 13, 여섯 점차까지 벌어집니다. 오늘 많은 활약 보여주는 정현우 세터에서 오른쪽에서 임지훈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플레이가 그래도 나와줘야지 예. 경기대가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범실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세트는 범실로 내준 점수가 너무 많죠. 오정택 받았고 뒤로 그리고 김효환! 김효환이 한 점 더 만들면서 20점대 올라온 중부대학교 6점 차 20대 14. 네, 김효환 선수 스윙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브로킹이 조금이라도 어중간하게 돼주면 다 저렇게 맞고 멀리 튀죠. 오정택이 서브를 했습니다. 속공이에요. 이성진이 한 점을 거들어주면서 20대 15. 네, 그래도 경기대 입장에서 다행인 건 리시브가 잘 되면 오늘 속공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가 결국은 리시브입니다. 네,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쪽으로 잘 받았어요. 날아올라서 그러나 이번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양정현 21대 15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전에 플레이 상황도 좋았고 예. 마무리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벗어났네요. 안 되는 날은 그 약간의 차이가 큰 차이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차민준이 준비하고 있는 중부대학교에서 앞서 아주 좋은 수비를 보여줬죠. 오른쪽에서 직선으로 때려넣는 임지우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임지우 선수가 힘을 내보는 경기대학교. 네, 임지우 선수와 최원민 선수의 저 호흡은 아주 좋습니다. 뒤로 갔고 김효환이에요. 이거를 살려내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안전하게 빈 곳 찾았는데요. 이렇게 22점째를 만드는 중부대학교. 21대 16, 6점 차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나홍준의 센스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나홍준 선수 호흡이 안 맞았는데 잘 처리해줬죠. 김효환 잘 받았고 이쪽에서 지은우의 공격으로 한 점이 만들어지는 경기대학교. 지금 지은우 선수도 정말 잘 처리해줬지만 그 최원빈 선수 토스가 굉장히 좋았네요. 예. 레프트 쪽에서 굉장히 멀리 리시브가 됐는데 그것마저도 빠르게 쏴주는 최원빈 선수의 토스웍입니다. 서브 지은우.
했습니다만 여기서 서브 범실 23대 17. 결승 진출까지 두 점 남겨놨습니다. 중부대학교 나홍진 오늘은 안전한 서브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번엔 강하게 그리고 블로킹 손찬홍이었습니다. 결승 진출까지는 이제 단 한 점. 나홍진 선수가 지금 점수 차이도 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하나 때려본 것 같죠. 왜냐하면 내일 경기도 해야 될 수도 그렇죠. 있고 하니까 예. 감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마지막 서브도 때려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하게 바로 넘어와 버렸어요. 정윤호 가운데에서 빈 공간이었는데요. 때려봅니다. 그리고 득점이에요. 양정현이 한 점을 여기서 더 만듭니다. 24대 18. 나홍진 빼고 김찬섭이 들어가는 중부대학교. 리시브 강하울 위해서 선수 교체를 해줬고 나홍진 선수 마지막까지 서브 잘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제 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안창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서브였어요. 뒤로 갔고 후위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또 실수가 나왔군요. 이렇게 되면 25대 18. 3세트마저 중부대학교가 따내면서 셧아웃 3대 0으로 결승전 진출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네, 오늘 중부대가 빈틈없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예. 김유한 선수나 나홍진 선수가 살아나면서 비교적 쉽게 경기를 치러냈습니다. 2년 연속 우승으로 가는 길 중부대학교 지금 매끄럽게 흘러가는데요. 네, 이번 대회 내내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네요. 자, 25대 19, 25대 18, 25대 18 이 시점대를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했던 경기대학교 0대 3으로 상대에게 패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번 고성대회는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김현 선수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고 블로커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분석을 많이 하고 나온 모습이었고 예. 경기대의 빠른 토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블로킹을 아주 잘 해줬죠. 자, 과연 틸리카이넨 감독이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중부대학교가 먼저 올라갔고 이제 잠시 후에 경희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승자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준결승 두 번째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고성국민체육센터입니다.